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입니다. 이야,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로 통상가 건물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 딱 1,000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있는 위치가 이 인근에는 바로 동성로가 위치해 있고요. 이 길 건너편에는 경북대학교 병원, 경북대학교 병원에는 의과대도 같이 되어 있고요. 그 건너편에 중구청 뒤편이 바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바로 대구에서 유명한 찜갈비 골목, 동인동 찜갈비 골목이 오늘 건물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상가는 5층 건물인데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인근에 신천대로가 가까이 있어서 이런 사무실, 뭐 차량 타고 영업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기가 참 좋은 입지입니다. 동성로도 가까이 있고 인근에 병원, 상업시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무실이 있기에는 딱 입지적으로 최적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주차도 일반 상가보다는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10m 도로, 10m 도로가 접해 있고요. 이쪽으로는 6m 코너를 접해 있고, 그래서 골목골목길 라인이라든지 이 건물을 따라서 주차도 편리한 게 요 건물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층에는 여기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그렇게 나오고요. 2층, 3층은 임대료가 150씩, 그리고 4층, 5층은 임대료 160씩, 그래서 전부 다 관리비는 별도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주차장은요, 요 뒤쪽에도 주차 라인이 마련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자꾸 주차 이야기를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입지적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주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 뒤쪽에도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는 뒤쪽까지 하면 좀 6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일단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건물 내부입니다. 아이고, 들어와 시원하네. 주차장은 여기 경사로를 줘서 아무 사무실 다니시는 분이 뭐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분들 휠체어 등은 다니기 쉽도록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는 여기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9인승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건물 주변부터 볼게요. 이 건물이 위치한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보면 바로 밑쪽에 신천대로 라인이고 칠성시장 바로 인접해 있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건물의 이제 이쪽 서쪽인데, 서쪽에 보면 동인동 찐갈비도 같이 골목 끼고 있죠. 건너편에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에 저기 보시면 바로 의과대학,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도 인접해 있는 위치입니다. 요 뒤쪽에는 엑소디움이라고 아파트 이제 막 입주를 했었죠. 약 640세대 아파트이고요. 내려가면서 하나씩 사무실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건물 5층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건축 사무실, 건설 사무실이 임차가 되어 있고, 4층은 여기가 이제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가 건물 내부 4층에 임차가 되어 있고요. 각 층마다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 복도식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에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는 게 이 상가의 또 장점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3층입니다. 3층도 이제 사무실이 임차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문을 닫아 놓으셨네요. 5층과 4층은 문을 열어 두셔가지고 조금 촬영하기가 눈치보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은 제가 드답할 것 같고, 남자 화장실도 소변기 하나 있고, 여기 화장실 양변기 안쪽에 세면대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밑으로도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는 2층입니다. 2층도 사무실로 이제 임차가 되어 있는데, 여기 사무실도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화장실 별도로 되어 있고, 전층 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뭐 턱이라든지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 5층 다 동일한 평형과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이 매물 한번 둘러보고 오셨다시피 이 건물 외관도 그렇고 내용, 임대된 내용도 그렇고 정말 꽉꽉 들어차 있는 게 참 멋져 보입니다. 현장에 와서 보시면 건물 인물이 더욱 멋지실 거예요. 정말 요런 통상가 매물 하나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 요 매물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건물에 대한 내역은 마지막에 띄워놓겠습니다. 내역 보고 가실게요. 감사합니다.